여기서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 붙이려면 어떻게 붙여야 될까? 바로 다리미가 필요하거든? 다리미 어디 있냐? 근데 다리미 훔쳐가신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데님을 책임져드리는 데님 디렉터 짱 데디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소개해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바지 밑단을 이렇게 통이 여유 있는 걸 커팅하다 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원형 모양이 돼야 되는데 옆으로 넓적하게 펀펀해지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페에서 정말 왕꿀팁을 봐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게 집에서 셀프 커팅집 만들기 완전 정복을 안내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제일 베스트는 여러분 전문가가 있는 데는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소라던가 리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근처에 있으면 맡기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거 하면 재밌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남에게 못 맡기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도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더 잘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좋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바지를 입어보고 여러분들이 기장을 정해야 돼. 바지 자를 기장. 그럼 저는 잠깐 바지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잠깐 팬티인데 이거 아이씨 이거 잠깐 모자이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밑단에 봉제가 되어 있는 바지를 요즘에 입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팅되어 있는 바지 있잖아? 요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이런 커팅지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밋밋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걸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살려줄 방법까지 그거까지 같이 소개해드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바뀌는 느낌입니다. 요게 기장을 잘라내고 싶은 길이를 먼저 잡아준 다음에 아주 쉽습니다. 자가 없으시면은 그냥 이런 거 판판한 일자로 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쓰셔도 돼. 그래서 양쪽 끝에서 맞춰서 잡으신 다음에 표시를 해줘요. 양쪽 끝에. 지금 펜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많이 티 안 나는 검정펜 이런 걸로 하면 좋겠지? 봐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거든? 이렇게? 빨간색 집어준 데를 일자로 정확하게 이읍니다. 겉에다가 하면은 밑단 잘랐을 때 묻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밖에다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위로 한 번에 자를 건데 자를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바지에 표시해준 대로 그대로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로 자를 때는 앞에 원단이랑 뒤에 원단 판판하게 이렇게 그대로 그려놓은 거 따라서 자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밑단 잘랐거든? 끝이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아까 입고 있던 요 바지 밑단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봉제되어 있던 원단을 잘랐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쪽이 벌어져. 벌어진 거 보이지? 이게 빨래를 해도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입다 보면 자연스럽게 벌어지거든?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깐 빠르게 보고 올게요. 보면은 세탁을 하거나 착용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꿰매줘야 돼. 여기 한번 꿰매주는 게 꼭 필요하고요. 이 바늘이랑 실만 있으면 되고요. 많이 꿰맬 필요도 없고 0.5mm나 1cm 정도만 왔다 갔다 해서 여기 안쪽 실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꿰매시면 되고요. 이 실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따라서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해준 다음에 실을 마지막에 묶어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안에 있는 실이랑 바늘 이용해가지고 여기 끝에 한 두 땀 정도만 왔다 갔다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이건 바로 해결이 되고 이제 문제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밑단이 굉장히 펄럭펄럭할 거거든? 해결책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실크 심지라는 건데 이 심지가 어떤 데에 쓰이냐면 옷 겉에 원단이 흐물흐물해. 근데 나는 컬러라던가 패턴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원단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심지 같은 거를 발라주면 이 원단과 심지가 붙으면서 원단 두께도 좀 더 두꺼워지고 흐물흐물했던 것도 딱딱해지거든. 잘린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박음질 되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커팅을 하고 나면 여기는 그냥 원단 한 겹이거든. 그걸 어떻게 해주면 된다? 요 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붙이면 됩니다. 굉장히 쉽겠죠? 제가 컬러는 일부러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 두 개 샀거든? 왜 그러냐면 어두운 계열의 컬러로 수선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뭔가 이런 청이라던가 여기 안쪽에 원단이 밝은 거 있잖아? 그런 데는 이런 화이트 심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안쪽이라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둘 다 뭐 써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아무튼 저는 화이트로 할게요. 왜냐면 좀 색깔이 맞으니까.
거니까. 근데 블랙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풀이 묻어져 있는 그런 얇은 천이거든? 한쪽 면은 되게 뭔가 만지면은 꺼슬꺼슬하고 뭔가 질감이 느껴지는데 한쪽은 그냥 천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 데고 여기에는 풀기가 묻어 있는데 여기 까실까실한데 그래서 이쪽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 팁 중에 하나인데 끝에 마감되어 있는 이게 있거든? 보이지? 요거 요 털 송송 나 있는데 이게 원단의 방향 식사라고 하는데 이걸 맞춰줘야 돼. 식사 방향은 옷 원단이 늘어나지 않거든? TMI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적인 요소로 두께감을 주면서 늘어나는 걸 쓸 거다 하시면은 식사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맞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니까 늘어나지 않게 식사 방향으로 자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올려놓고 자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끝났어. 여러분 벌써 다 왔어요. 여기서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 붙이려면 어떻게 붙여야 될까? 바로 다리미가 필요하거든? 다리미 어딨냐? 근데 다리미 훔쳐가신 분 여기서 하나 꿀팁 나갑니다. 저는 실크 심지라던가 이런 걸 한번 다뤄봤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다리미도 익숙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실크 심지라는 것도 익숙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원단? 못 쓰는 옷? 아니면 뭐 수건 버리는 걸레? 그런데 한번 해보고서 감을 익히면 돼요. 솔직히 진짜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거칠거칠한 면이 이 옷이랑 붙어야 돼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바짝 붙이면 여러분들 제대로 안 붙이거나 좀 뭔가 바지가 살짝 뒤집었을 때 이 심지가 보이겠지? 1cm 정도는 띄워서 붙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누르면 돼. 끝이야. 누르면 끝이야. 이러면 진짜 끝이에요. 진짜 뭐 없지.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붙어. 완전 판판하게 붙었죠? 이거 봐봐. 안 떨어지지. 여러분들이 일반 심지 같은 경우는 두께가 좀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옷이 좀 자칫 잘못하면 이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실크 심지를 추천드립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굉장히 판판해지고 힘이 살아서 앞에 실루엣이 동그랗게 옆에 힘을 덜 받아서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셨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이를 보시면 한쪽은 이런 식으로 실크 심지가 전체적으로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 안 한 곳은 이렇게 실크 심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봐도 그냥 딱 봐도 힘이 안 돼 있지.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한 좀 본보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바로 입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수선을 한쪽이고 안 한쪽일까? 똑같이 밑단을 커팅한 데거든? 보면은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부자연스럽고 넙대닥에 떨어져. 사소한 핏 하나에서 완전 느낌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힘도 없고 뭔가 나풀거리는 그런 느낌인데 왼쪽은 원통형으로 깔끔하게 딱 잡아줘서 다리도 더 날씬해 보이고 핏도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굳이 커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새 바지 샀을 때 바지가 아래 밑단이 힘이 너무 살아서 양옆으로 넙대대하게 퍼지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요 방법을 써가지고 하면은 바지 밑단 핏이 아주 예쁘게 떨어집니다. 참고하셔서 바지 예쁘게 입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지 밑단 커팅과 그리고 바지 밑단을 커팅했을 때 일어나는 고질병 옆에가 납작하게 떨어져서 밑단이 부해 보이는 느낌 그걸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저도 카페에서 정말 좋은 정보글을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 말고도 카페에 가면은 굉장히 양질의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코디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